오늘은 호박꽃 크레이프를 만든 중이에요. 이렇게 그 계란 두 개 깨놓고 이렇게 밀가루로 이렇게 소금 넣고 이 반죽을 한 다음에 크레이프 요 위에다가 판 위에다가 호박을 얹어놓고 이것은 이제 앞뒤로 구운 다음에 여기에다가 샐러드를 갖다가 감아서 크레이프를 만들 거예요. 아주 지금 좀 이따가 이걸 뒤집어 줄 거예요. 이 호박에는 노인들한테도 좋고 이게 장수 식품이면서 노화 방지도 하고 염증 치료도 되고 관절염에도 좋아요. 그리고 함량 염증에 굉장히 탁월하고 이 소변도 잘 누게 만들고 이렇게 호박꽃에 대한 효능이 굉장히 여러 가지 좋은 효능을 갖고 있어요. 비타민도 풍부하고 노화 방지에다가 퇴행성 무릎 관절 관절염에도 좋고 염증도 완화시키고 뭐 볼에 물렸을 때 이럴 때 호박잎을 가지고 문지르면 그 독이 없어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오늘은 호박꽃잎으로 크레이프를 만들려고 그래요. 이제 이렇게 앞뒤로 구운 다음에 여기에다가 샐러드를 이렇게 싸가지고 밀전병처럼 먹는 거죠, 이게. 지금, 크레이프가 지금 구워지고 있네요. 이 호박잎을 우리 들판에서 아주 밭에서 많이 자라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이렇게 딱 눌러주죠, 이렇게. 호박, 이것도, 이렇게 눌러줘요. 눌러주고 있어요. 호박 크레이프도 하고 있어요. 아주 맛 좋은 크레이프가 호박 크레이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호박이 참 열매를 맺은 호박도 먹고 이파리는 또 철분이 엄청 대단해요. 철분 칼슘이 일반 것보다 한 10배 이상 많아요. 그래서 이 호박잎의 이파리의 영양가는 엄청난 양의 철분과 칼슘이 들어있고 여러 가지 필요한 양분이 다 들어있어요, 호박잎에. 근데 호박잎 꽃에도 여러 가지 좋은 영양이 풍부해서 지금 호박잎 가지고 크레이프를 만들고 있어요. 크레이프라는 것은 이제 이렇게 부침개를 이렇게 부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가 야채를 이렇게 싸요. 샐러드 만들어서 싼데 이렇게 호박잎을 이렇게 한 다음에 이쁘게 됐죠? 여기다 호박잎 크레이프로 이제 쌀 거예요. 아주 맛있는 그리고 그냥 맹으로 먹어도 맛있어요. 네, 맹으로 먹어도 아주 맛있는 호박잎 크레이프를 지금 굽고 있는 중이에요. 아주 맛있게 됐네요.